애들아,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너희들 공연 처음 해보는 거지? 네. 코로나 동안 그동안 공연 못했는데 공연 하고 싶었어? 네.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었어? 무대에 나가는 거? 무대에 나가는 거? 응. 그러면 무대에서 만약에 노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노래하는 거. 우리는 잠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멈추는 것이, 노래하지 않는 것이 친구를 위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강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의 노래, 한별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네, 아니요.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한별 어린이 합창단의 연습실입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나도 꿈이 필요해. 가장 떨리는 첫 무대, 지휘자 선생님의 지도로 솔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3일, 4년 만에 강서 어린이 동화 축제가 개최됩니다. 그 현장이 방아글린공원으로 향하는 이 길도 아름답네요. 아, 저기 노란색 입은 한 아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입어보는 연주복인가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아, 아니고요. 매우 즐거워 보입니다. 재밌어? 네. 뭐가 제일 재밌어? 그냥 노래 부르는 거야. 안 떨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까 떠는 것 같은데. 형 오늘 어때요?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노래하는 거. 동화 어린이 축제 하니까 좋아요? 네. 뭐가 제일 좋아요? 노래가 좋아요. 파이팅!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외치는 아이들의 외침이 왠지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4년 만에 첫 무대, 어색하기만 합니다. 얘들아, 무조건 앞에 봐야 돼.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 앞에 봐. 그게 뭐야? 나도 몰라. 채빈아, 근데 너 꿈이 뭐야? 나는 요리사. 오늘 무대에는 깜짝 출연자도 등장하는데요.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인사. 지휘자랑 큐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강서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축제답게 강서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화려한 퍼레이드 정말 최고네요. 퍼레이드를 여러분들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함께 감상을 하겠습니다. 와, 잘해보자. 자, 여러분 즐거우세요. 파이팅. 아니, 즐거운 게 아닙니다. 얘들아, 떨지 말고 파이팅. 눈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 게 아버지. 기분 좋겠죠, 아버지. 지휘자 선생님이 등장하고 사회자 소개와 함께 공연이 시작됩니다. 희망을 항상 응원합니다. 자, 강서구 어린이 여러분, 꿈과 희망을 위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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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4년 만에 마음껏 노래하는 강서의 어린이들. 3주 동안 열심히 노래했던 우리의 아이들. 친구들과 노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우리 아이들의 이 고백이 희망이 되고 꿈이 되어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강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 어린이 축제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